네, 반갑습니다. PJ 진투입니다. 일들이 좀 여러 개 생겨서 마이크를 좀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전 방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전 방에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좀 올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첨부를 같이 해주셨네요. 구경 지금 현재 그 미니툴 레볼루션에 있는 이전 방에 지금 현재 제가 들어와 있어요. 예, 이전 방에 들어와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레이시아에서부터 디온까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보면 그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예, 현재 얼라이언스 조커, 아리올, 에어보스, 악동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네요. 그러니까 혈투력은 얼라이언스가 제일 높은데,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풀 인원이 아니네요. 어떻게 된 게? 치유가 다 한두 자리씩은 꼭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비워놓은 건가? 얼라이언스가 7대 3 정도의 우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레이시아가. 그러면은 얼라이언스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저쪽이 지금 얼라이언스가 저렇게나 많았었나? 엊그제 갔을 때는 안 보였는데. 원래 조커열이 어디였죠? 그때 그 그레이시아가 그쪽 아닌가요? 그저께 그 2호원 있는데 거기 같은데? 에어 혈맹도 존재하고 보스 악동까지. 일단은 사람은 총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50명 정도 되네요. 그레이시아 쪽에. 350명 쪽. 네, 350명 쪽인데, 350명 정도. 근데 그쪽은, 그레이시아 쪽은, 얼라이언스가 예, 총체적으로 좀 잡아먹고 있는 판이네요, 지금. 얼라이언스. 우리 꼭 월드 오브 크래프트 생각나게 하네. 일단 그레이시아입니다. 예. 글루디오는 예전에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나인 오베얼 쿠 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글루디오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농사썹이다 보니까 현재 그 독식이쪽이라고 하네요. 독식이래 독식. 크, 저기서 제대로 그냥 농사지고 있구만. 독식이다. 독식이면 뭐 부럽다. 아데나 허벨락이 많을 것 같은데. 글루디오가 사람이 진짜 없긴 없네요. 또 데포르주 같은 경우도 사람도 없네요. 이렇게 혈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글루디오하고 데포르주가 거의 쪽으로 좀 혈이 많이 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보니까 2200만 투력은 아예 없고. 일단은 2200만 투력이 넘는 데는 현재 지금 그레이시아, 글루디오, 기란, 데프로주, 디온 쪽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 빡세진 않습니다. 빡세진 않은데 그래도 인파가 많이 몰려 있고 그 인파로서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네요.
기란, 예. 기란 쪽은 문화라는 혈맹 이름이 있고요. 예, 연리지. 예. 술잔 속의 달. 예, 열폭인가? 열폭? 열폭. 예, 열폭 있네요. 열폭, 영웅, 리더스. 이런 혈이 있었네요. 예. 역시 정리를 하다 보면 별로미 혈이 다 튀나오마. 일단은 문화열을 보면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고 인원은 47명 정도. 가장 높은 투력을 가지고 있는 혈맹이네요. 일단 기란도 어느 정도 인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파가 좀 있는데 한줄 평이 있는데 이게 좀 웃기네요. 쟁혈 없음. 예, 중립 세계 동맹에서 성 나눠 먹는 중이고. 제주도 해녀 평화롭게 물질 중. 이게 제주도 분들이 많은 건가? 상당히 지금 제주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카카오톡을 열어놓은 있는 이 공개 오픈 카톡방은 현재 지금 레볼루션의 이전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서버 이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편안하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현재 데프루즈는 비밀, 킹앤 퀸, 예, 미랄, 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혈인데, 이 빨간색을 쳐놓은 혈맹들은 도대체 뭐지? 잠깐만.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빨간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배를 한 동맹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페루즈 같은 경우는 거의 패배를 했다고 빨간색 줄을 쳤나 봅니다. 현재 지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노란색하고 이제 만약에 보스, 예, 보스하고 앙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보스하고 앙똥이 말 그대로 그 혈인데, 얼라이언스, 그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얼라이언스하고 조커랑 아리우라고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 거는 그레이시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일곱 개, 7대 2로 지금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대 3 정도 우세라고 하니까 보스열하고 악동열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거의 형편없어서 안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 7대 3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디온 서버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장 좀, 네튠, 예. 네튠 쪽이, 예, 플루트 쪽하고, 플루트가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요? 황제도 없었네. 오, 신의 한수 혈도 강한 줄 알았는데, 구위 쪽 강한 혈도 있네요. 있으라고. 오.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별론 혈이 다 티나오네. 정말 정리 잘했다. 한줄평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늘의 야구는 내일의 적이고, 내일의 적. 예. 고투력은 탑적이 많지만 압도적인 이론은 RS가 압승이다. RS, 아, 이 RS구나. RS. 그렇죠. RS가 싸울 만합니다. 예. 이 RS 혈맹은 잘 싸워요. 예, 정예일입니다. 예. 지금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서버로 이동하겠습니다. 바츠입니다. 예, 바츠. 예, 여러분들 바츠 하면은 김민폐하님이 생각나시죠? 예. 김민폐하 만세. 와, 투력 보소.
주력이 그 2200만 대 캐릭터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좀 잘렸는데 위쪽에 2200만 캐릭터가 있어요. 2200만 캐릭터가 거의 한 지금 현재 빌런 쪽에 7명이 보조가 돼 있네요. 그래서 혈투력이 9억입니다. 9억. 9억. 제가 봤을 땐 9억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10억 된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무기 측정이 제대로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불명이 큰 무기 들면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이 넘어갈 대형 혈입니다. 빌런. 아오. 예. 예, 상대 혈명이 꽃비 내린다고 예, GOD 낭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말 태급시 당할 만하겠네요. 이거. 오, 덜덜덜덜덜덜덜. 자, 옆에 한번 읽어보죠. 빌런의 압승. 예, 압승입니다. 압승.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압승, 압승. 거의 압승을 하고 있는 거죠. 김민폐하의 역사다. 예, 나는 언젠가 김민폐하 품으로. 아니, 도대체. 우리 김민폐하님, 저 아랜 좀 해야 되겠네, 진투가. 제가 최근에 뭔가요? 레볼 아레나, 예, 레볼 아레나를 시청을 했었는데 김민폐하님 방송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김민폐하님하고 독대를 좀 했는데 그분이 김민폐하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바치 상황은 거의 빌런의 압승이다. 예. 누가 봐도 저건 못 이기겠다. 응? 꽃비린내, 아니, 죄송합니다. 예, 꽃비가 내린다가, 제가 예전에 꽃비를 갖다가 꽃비 내린다, 꽃비린내라고 자꾸 얘기해서 입에 배불었네. 미안해, 전사야. 네, 감사합니다. 예. 꽃비가 내린다는,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예전에 바치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운빨이 안 좋아요. 예. 왜 꽃비 내린다는 바치를 안 떠나는 걸까요? 난 이게 궁금해 죽겠어. 어? 난 이게 궁금해 죽겠어. 자, 이번 섭에는 꽃비 내린다가 과연 딴 데로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난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안 궁금해요? 정말 궁금한데. 너무너무 궁금한데. 계속해서 수정사항이 올라오곤 있는데 왠지 왼쪽 편에는 거의 수정사항이 없네요. 일단 꽃비 내린다 GOD 낭만 쪽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김민폐하의 만세네요. 만세. 자, 발라카스입니다. 현재 진투가 속해 있는 이 발라카스 서버인데요. 아시다시피 사랑혈맹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총 투력은 9억 2,500 정도고요. NT 9억 2천, 파멸이 8억 5천, 원인이 8억 2천, 사냥꾼 7억, 디스 7억, 일루션 6억, 농사꾼 6억 6천, 사랑투 6억, 나머지는 예, 좁쌀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척쌀인데요. 거의 지금 이렇게 딱 짜놔도 축살이 원래 많았는데 좀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이 상당히 많네요. 그니까 그것도 투력을 이거 아무튼 이 축살 같은 제보 지금 잘 하셨는데 아니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예,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척살은 지금 현재 블러드하고 척살, 예, 올킬, 디바인 나이츠, 예, 현재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래 파란색,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색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체를 알수 없는 그 혈맹을 얘기합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혈맹이 라스트 킹덤과 스마일이네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발라카스 서버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를 잠깐 얘기하자면 현재 사랑 엔틱 파멸 워닝 사냥꾼 디스 일루션 농사꾼 예
사랑 2가 있는데 현재 거의 척살을 박살냈습니다. 박살냈고 척살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싸우느냐 뭐 요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 일단은 척살을 대응할 수 있는 지금 현 연합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진투가 봤을 땐 빌런입니다. 빌런하고 인피니트, 인피니티얼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면 제가 싸워봐서 아는데 그렇게 센 혈이 아니에요, 척살은. 예, 센 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척살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척살이 누구랑 놀아줄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누구랑 놀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일단 뭐 척살이 먼저 키워드를 잡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참 이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장땡이다. 레볼루션은 그렇게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인원이 많으면 일단 장땡이다. 아, 지인 같아요. 인원이 많으면 장땡이기 때문에 현재 척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아직도 전 서브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왜? 한혈 덩어리로 봤을 때 아시겠죠? 하나의 혈 덩어리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라스트 킹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수가 약 50명이 줄었습니다. 50명이 줄어도 더 많습니다. 저보단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실로테는 아시다시피 예, 이실로테는 인피니티죠. 인피니티 헷갈리네. 인피니티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최근 첩보에 의하면 군터 서버를 예, 나와가지고 두 개의 서브를 인피니티가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피니티가 말 그대로 한 혈이 군토로 넘어가서 군토에 있는 한 혈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머지 혈을 장악을 함으로써 모두 인피니티로 소용을 한다. 그래서 인피니티가 이제 새로운 신섭이었는데 이번에 섭이 뚫리자마자 나와가지고 이제 선을 보이는 그런 신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피니티혈이.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인파도 많고요. 말 그대로 떠오르는 척살, 예전에 디바인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인피니티얼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사랑열명과 탐욕의 전당에서 한번 매치가 있었습니다. 매치가 있어서 그냥 잠깐, 예, 잠깐 해프닝이었는데 진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히 투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기는 건데 실제적으로 쟁을 붙게 되면 질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이 워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생 서버다 보니까 뭐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을 테시고 아니면 새로 재밌게 계속해서 현질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예. 딱 나왔더니 아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나왔다.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좀 갖춰가지고 이번 서버 때 군터가 아닌 다른 서브를 좀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인피니티얼은 얘기를 듣기로는 군터하고 이슬루테를 다시 한번 장악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누가 고추장을 엎을 건지 누가 끼어들어올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서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수정본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본을 제가 옆으로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네. 아덴입니다. 네, 아덴 서브. 가이아, 가이아혈, 레기온, 라온, 독종, 자유, 대동혈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가이아 쪽에서 거의 압도적인 예,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독종은 아시다시피 그 바츠에서 넘어간 캐릭터의 혈인 것 같은데요. 가이아 혈맹과 레기온과 라온 혈맹이 합작을 해가지고 거의 독종혈이 좀 투력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글씨가 좀 써져 있는 게한 줄평이 가이아의 압승이고 독종 혼자 열심히 해서 쉽지 않은 듯. 아, 그러니까 독종 혈맹은 이번 시즌 때 아마도 동맹을 좀 제대로 된 동맹을 좀 받아가지고 서버 이전에 구상을 좀 꿈꿔야 될 그럴 판인 것 같네요. 딱 봐도. 독종이라 독종이 누가 있지? 아직도 독종이 누가 있나? 내가 예전에 기억이 잘안 나요. 독종이 예전 그 독종 분들인가? 무서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독종. 자, 일단 아덴 서버는 2200이 투력이 높은 분이 없습니다. 좀 높은 분이 없고 일단 발라카스 외에는 거의 투력이 높은 분들은 별로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보이지가 않네요. 자유하고 대동혈을 이렇게 셀 합병을 하고 볼 필요가 없음. 예, 14명 쪼개기. 아, 14명 쪼개가지고 여기도 계속 그 혹시 그 철회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이. 아, 잠시만요. 진투 물 한잔 또 올게요. 현재 아덴성까지 만나봤고요. 현재 오랜섭입니다. 오랜섭은 저희가 이제 생각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오랜섭은 해적의 완승이라고 합니다. 해적 로아 ATL 현재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가 오랜 같은 경우가 뭔가 좀 쪼개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말고 투신과 인사이더 예 저스터즈 타임 마리안느 소유 요쪽은 중립혈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해적이 거의 오른쪽은 압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드열명이 거의 이 데스나이트한테 영감을 얻은 데스나이트가 누구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데스나이트한테 영감을 얻은 이 데스나이트가 누굴까요? 데스나이트 제가 알고 있는 그 데스나이트는 아닌 것 같고 데스나이트 자, 한 줄평을 읽어보죠. 해적 완승이네요. 예. 3파전인가? 해적이 타임치고 투신치고 투신도 타임치고 3파전이 3파전이 이루어졌네요. 3파전이 현재 해적 로아 ATR 쪽으로 한번 나갔습니다. 윈다우드 혈도 혈이 많네요. 6개네요. 일단 오렌하고 발라카스가 일단 많습니다. 인파는 봤을 때 투력은 높아 보진 않아도 현재까지는 발라카스와 오렌 쪽이 상당히 많고 윈다우드 혈맹은 육군 공군 해군 분 이건 육해공군이 다 있네요. 예. 그럼 저기는 군단장 뭐 참모 뭐뭔 참모 막 이러겠네. 장난 아니다. 저 제대로 맞췄네. 육군 공군 해군 이제 얼마 해병대는 왜 빠졌나요? 육군, 공군, 해군. 아, 멋있다. 국방부 완승이다. 이상한 중립 저패는 중 우리나라 국력도 이래했으면. 와, 윈다우드는 멋있네요. 왠지 이걸 레볼루션도 뭔가 좀 재밌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 윈다우드 혈 같은 경우가. 저 아래 마일드야망하고 치우야하고 루시퍼 혈이 있는데. 거의 뭐 이거는 한국의 국방부를 이기고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거의 완승이랍니다. 완승. 지금 현재 오랜 상황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뭐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들어옵니다. 정보가.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왜? 찌라시로 날라다닙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D-Day 12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생 정보를
제가 리니투 레볼루션 제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서버 이전이 될 때까지 예,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윈다우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켈라우레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켈라우레 쪽에 보면 레전드 혈맹이 있는데요. 예, 레전드 혈맹은 현재 지금 2200만 고투가 8명 캐릭터가 됩니다. 8명 정도 캐릭터가 좀 어마어마하게 좀 있는데, 현재 9억 2500 정도를 좀 달성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억, 여기도 한 10억 나올 것 같은데요. 제 느낌상 그럽니다. 좀 찢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좀, 센 열입니다. 센 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미라클 같은 거 아시다시피 지금 투력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 동맹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설 봄날 에라이까지. 예. 현재 켈라우렐 쪽에 타협은 없다고 천상의 쪽이 척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그 척살 쪽에 그 아래쪽에 라스트 킹덤과 빠지면은 요두 열이 타협은 없다가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예. 켈라우레 혈은 레게노 완승이라고 합니다. 예. 아, 이걸 또 레게노라고 하나요? 타협은 아군에게도 타협은 없다. 한 시즌을 거의 좀 빠르게 장악했는가 모르겠네요. 켈라우레알 쪽은. 자, 쿠르마입니다. 예, 쿠르마는, 전남 완도에 자연산 굴 캐는 중이랍니다. 예. 웃긴다. 네, 쿠르마 섭은 우리 그전 사랑혈맹이 있다가 쭉쑥 넘어왔거든요. 쑥 넘어오니까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네, 하딘입니다. 네, 하딘. 하딘 섭은 제가 어제 왔다 갔지 않습니까? 저희 그 왔는데 그 하딘 섭에 저희 그 에노엠, 에놈 캐릭터에 있죠, 놈. 예, 거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함께 탐욕의 전당도 한번 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더킹 혈이 있는데죠. 에어엔 더킹, 예, 더킹. 더킹의 현재 완승을 하딘 쪽에서 예, 작품을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킹, 오, 더킹. 영화도 나왔죠, 더킹. 예. 영화도 나오고 잘 나갑니다. 더 스페셜. 일단 좋아요. 와우, 좋아요. 9억 5천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레전드 혈맹과 더킹 혈맹이 뭐 비등비등합니다. 싸볼 만해요. 뭐 제가 붙일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투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뭐그 허미스 장미 바람 속으로 마젤란 뭐 이거는 뭐참 아예 싸움도 안 되겠다. 예, 하딘. 자, 일단 하딘 섭까지 예, 한번 만나봤네요. 자, 그랑카인입니다. 그랑카인 예, 레전드 예, 제왕 리더스. 여기는 거의 뭐 여기는 강원도 감자캐나? 강원도에 감자캐고 저기 쿠르마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자연산 굴 캐고 저기 어디든 제주도에 몇 까먹고 막 난리가 아닌데 일단 웬만해서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좀 이런 게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같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터 예, 군터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죠. 예. 현재 굴루디오 중립 주고 독식 중에 충남 서천에 김 농사를 준다고 합니다. 예. 충남 서천에 김이 유명하죠. 예.
제가 군터를 아까 이실로테 쪽에서 같이 넘어와가지고 군터하고 이실로테를 같이 인피니티얼에서 제안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팍 깨버리는 그런 사태도 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피니티얼 참고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갈 일은 없고요. 다른 서버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인피니티얼이 군터와 이실로테를 두 개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라? 서버를 두 개를 먹어? 그럼 척살이 이럴 수도 있죠. 인피니티, 이게 뭐야? 우리보다 인원도 적은 주제? 뭐, 우리가 챙세하려 그래? 뭐, 이렇게 시비가 걸 수도 있어요. 예, 이실로테. 아무튼간, 인피니트 형님. 일단, 제 말 참고하시고, 일단은, 좀, 서버 마지막까지 좀, 가만히 있다가, 막날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탁 움직여 주십시오.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예, 군터까지 해서, 혁명, 명품, 악마열까지, 예, 만나봤고요. 현재, 이 구경이라고 하는, 이 제가 이 서버 이전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버 이전방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서버 이전이 끝날 때까지, 이 방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예, 정보 공유도 하면서 한번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랑혈맹에 다시 가입을 했고요. 어찌가 되든 간에 뭐 한번 싸운 건 싸운 거지만 예, 일단 서버 이전을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척사혈맹에서 지금 제보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뭔 소식 있나요? 조용하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을 좀 지키면 일부 저방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방송 볼 때는 그냥 저 방송을 좀제 방송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이렇게 오징어 땅콩 하나 딱 사가지고 시범 문서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G2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서버 이전이 될 때까지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네,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니까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들? 조용하게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올 건데 어떤가요? 다들 이 150명이 지금 조용히 보고 계시네. 현재까지 지금 가장 그 수정된 본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2021년 1월 16일이고요. 서버 이전 닫힐 때까지 27일이니까 약 11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상황이 12시가 넘었으니까. 디데일 11일로 잡고 예. 지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투는 사랑혈맹으로 다시 가입을 했고 이래저래 지금 떠도는 소문들이 막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서 일단 사랑혈맹은 아직까지 얘기가 없고 아직까지 조용하고 저희 엔틱 이렇게 파멸 워닝 이런 쪽도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일단 서버 이전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서버 이전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한 5일 남았을 무렵부터 뭔가가 좀 구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서버 이전이 왜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좀 이게 서버 이전이 나왔다 하면은 게임이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 거 예. 열풍도 좀 부시게 하고 서버 이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서버 이전이 모든 서버에서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그냥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도망갈 데도 없고,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무조건 비비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서버를 그냥 완전히 단축시켜버리던지요. 예. 서버를 뭐, 네 개로 나눠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서버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현재 기우틴 서버와 안타라스 0102 혈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기어팀 서버도 거의 있으면 일반열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한 4시즌 이후에는 일반 서버하고 매칭이 될것 같습니다. 네. 렉이 그러긴 하겠네요. 렉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이거는 뭐 넷마블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 레볼루션 팀에서 해결을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한 곳에 모여야지만 이 레볼루션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렉이 따고 있다고 계속 죽어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서버를 합치게 된다고 하면 서버가 몰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들려요. 이제 아우성들이 아우라가 들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워 듣게 되겠죠. 레볼루션 팀에서 주워 듣게 되니까 말 그대로 보이기입니다. 보여. 아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도 바뀌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